SSG의 상징이자 팀 레전드인 강민영이 한화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4년 만에 돌아온 2023 KBO 2차 드래프트. SSG는 35인 보호 명단에 김강민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풀려버린 김강민을 한화 이글스가 지명하게 되며 23년간 몸담았던 원클럽맨 김강민은 SSG를 떠나 한화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20홈런을 치던 최주환과 미래 선발 자원으로 보고 있던 조성우는 키움으로, 최정의 자리를 이어주길 바랬던 최양은 롯데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선수의 이적 모두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서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원클럽 매니저 영구결번 각이었던 강민영을 보호명단에 넣지 못할 정도로 우리 팀 뎁스가 빡빡했을까요? 구단에서 제출한 보호명단은 알 수 없기에 개인적으로 35인 보호명단을 짜봤습니다. 먼저 투수조입니다. 고효준, 김강현, 김태형, 노경은, 문승원, 백승건, 서진용, 오원석, 이건욱, 최민준, 박종훈, 서동민, 조성훈 총 1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내야조입니다. 최정, 김성현, 최준우, 강진성, 전희산, 김찬영, 박성한, 안상현, 오태곤, 최항, 고명준 총 11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외야조입니다. 김강민, 최지훈, 하재훈, 한유섬, 이정범, 김창평, 최현우, 류호승, 김성민 총 9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수조입니다. 이흥년 총 1명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짜본 35인 보호 명단인데요. SSG의 야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익숙한 선수들일 겁니다. 그럼 보호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 명단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투수조입니다. 박민호, 김주온, 김주한, 박시후, 서상준, 양선률, 류호식, 정동윤, 최수호, 한두솔, 허민혁 총 11명입니다. 다음은 내야조입니다. 최주환, 최경모 총 2명입니다. 다음은 외야조입니다. 최상민 총 1명입니다. 솔직히 넣을 선수 다 놓고 보면 생각보다 35인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슥프론트의 35인 보호명단에는 누가 들어갔길래 강민영을 넣지 못했던 걸까요? 보호명단에 넣지 않을 거면 다른 구단이 지명하지 못하게 엄플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같은 으쓱이 분들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강민영은 오죽할까요? 원클럽 매니저 팀 레전드를 이렇게 대우하는 구단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한 하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짜본 보호명단과 제외명단의 사유가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